국회 가수님의 순서입니다. 내일 국회 가수님은 대한민국 평화문화 예술들의 동상을 수상을 하고요. 네, 1집 보랏빛 청춘, 2집 들꽃 같은 여인, 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인이시기도 하네요. 19년 신인 대상도 받으셨고요. 26회 연예예술상, 연예예술 발전공로상, 모범가수상 등을 수상한 아주 다재다능하신 가수이십니다. 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박수 치고 같이 즐겨보실게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랏빛 들꽃 같은 여인아.